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공해산업의 최대 집적지여서 더 걱정스러운데요. 국내 최고의 연구진이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청사 환경상황실. 화창한 듯한 날씨지만 태인동 공장 밀집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약간 나쁨 단계로 도심지인 중마동권 8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지난해 말 환경감시 시스템이 광양에 구축되면서 구역별 대기 환경 변화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측정소가 다섯 군데밖에 없어 광활한 지역을 다 감시할 수 없는 데다 농도 측정만 가능할 뿐 무슨 성분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하고 응급 조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다 한다면 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양시가 광주과학위원회 연구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배경입니다. 공해산업 집적 지역의 초미세먼지에 대해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는 과학위원 측과 구체적인 먼지 성분이나 유해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행정당국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나온 기술이라든지 예측 진단 기술 이런 걸 적용하기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없는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생산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책도 마련하는데 자료로 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계획인 초미세먼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3년간 85억 원대. 광양만권 내 대기 환경과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규명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